2018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영균 씨가 목숨을 잃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최근 또 다른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네, 김단비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고 김영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에서 사망사고가 또 발생하자 중대한 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게 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안전조치 미비가 인정될 경우 사업장 운영법인과 사업주, 책임 공무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회 내에서도 이 법안이 발의가 되긴 했지만 진지하게 논의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에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서 해당 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는 26일까지 동의하는 시민이 10만 명을 넘으면 해당 법안을 국회의원 발의 없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네,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지금 서부발전의 안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원청인 서부발전이 고 김영균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거의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이행점검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고 직후에도 서부발전의 책임이 아니라는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들은 서부발전이 무거운 장비로 인해 산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는지 감독하지 않고 위험 요인이 있어도 시정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안전 책임은 원청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일 태안화력에서는 하청업체 화물차 운전기사 이모 씨가 화물 적재 작업 도중 화물차에서 떨어진 2톤 스크류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이 씨는 이 작업을 혼자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경찰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작업 관련자들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 문제가 해결돼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